음력 1월 15일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정월 대보름인데요. 정월 대보름을 맞아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전통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일 오목교 하단 안양천 둔치에서 제17회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축제가 열려 잊혀가는 전통 세시풍속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이웃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주민대항 윷놀이대회, 수원기원 연날리기, 주민노래경연대회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속놀이가 진행되었고 각설이 공연, 초청가수 축하 무대 등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대미를 장식한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는 40만 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달집이 점화되자 수백 발의 폭죽이 안양천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고 주민들이 작성한 소원지가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였습니다. 뒤이어 쥐불놀이 참가자 전원이 함께하는 강강술래 등을 통해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이웃과 함께 한 해의 소망을 빌었습니다.